여러분 안녕하세요.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. 오늘은 간단한 요리법만 전해드리는 이 건강 레시피 시간인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검은 콩차입니다. 먼저 필요한 재료는 검은 콩 50g과 생강 5g 그리고 물 1리터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. 특히 검은 콩은 그냥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 팬에 살짝 볶아서 사용하게 되면 이 체지방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찬성질을 가진 검은 콩의 찬성질을 중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볶아서 마셨을 때 영양 성분들이 더 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 반드시 팬에 5분간 살짝 볶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제 냄비를 준비하시고 물 1리터를 넣고 볶은 콩 50g과 생강 5g을 넣어주면 되는데요. 특히 함께 들어가는 생강에는 이 알싸한 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이 중성지방과 체내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고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검은 콩의 찬 성질을 보완하면서 신진대사를 더욱 높여주기 때문에 이 함께 넣어 마시게 되면 이 혈액순환을 도와 뱃살을 빠르게 빼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끓이는 시간이 중요한데요.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중불에 딱 30분만 끓여서 드시면 내장 지방을 태우고 뱃살을 감소시켜주는 검은 콩차가 완성됩니다.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검은 콩차는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이 뱃살이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. 실제로 한국식품영양과 학회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 검은 콩의 추출물이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될 정도로 검은 콩차는 내장지방으로 인한 독소를 제거하고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뛰어난 항산화 효능을 가진 글리시테인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꾸준히 마시기만 해도 몸속에 가득한 내장지방을 빠르게 태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평소 건강검진을 통해 중성지방이 높거나 이 뱃살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매일 하루에 두 잔 식후에 따뜻하게 마시면 좋은데요. 또한 건강한 사람도 노화로 인해 쌓일 수 있는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이 검은 콩차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. 오늘부터 꾸준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